오늘은 조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조명들 다 선물로. 네, 안녕하세요. 휘터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캠핑장에 오긴 했는데 할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네, 뭐냐면은 드디어 저도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테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테무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저것 소소한 아이템들 많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거랑 유사하게 테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테무라는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더불어서 한때 미국이나 뭐 이런데 어플 다운로드 순위가 1위까지 올라갔던 회사라고 하고요. 무료 배송 그리고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 그리고 직구보다 쉬운 그냥 다이렉트 배송 이런 것들로 굉장히 소비자 편의성이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무에 이제 신규 가입을 해서 여기 요 쿠폰 이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려 13만원 상당의 쿠폰팩이 증정이 되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제품도 한번 사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사이트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할 일은 테무에서 저한테 무상 협찬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무려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뻘짓 물품 구매에도 뻘짓을 해가지고 무려 20만원어치 조명을 구입했습니다. 네, 조명이 몇 개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한번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뜯어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제 구독자에 한해서 댓글로 응원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놓치지 말고 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보따리가 왔고요. 대략 주문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배송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배송이 옵니다. 아유, 무겁네.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조명들이 왔습니다. 네, 요거 하나씩 뜯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네, 필요 용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 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것들에 번호를 붙일 거예요. 네, 번호 붙인 것들 보시고 필요한 것들 댓글로 저의 응원과 함께 댓글로 필요하신 거 번호를 써주시면은 제가 추첨으로 여기 있는 것들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뜯으면서 보여드릴게요. 큰 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 박스는 무엇일까요? 아, 네. 바로 이것은 캠핑 가서 이렇게 주변에 꾸밀 때 쓰는 치렁치렁하게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거. 그 램프네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것의 좋은 점은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했다가 이제 켤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요거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네, 보이시나요? 이게
오드가 깜빡이는 거, 네, 깜빡이는 오드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텐트 주변에 설치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네, 포터블 LED 테이블 램프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본품하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켜집니다. 바닥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색이 바뀌면서 켜지네요. 고리로 매달아도 이쁠 것 같고 테이블에 이쪽 한쪽에 놓고 켜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드등으로 터치할 때마다 네, 굉장히 예쁜. 자, 세 번째는 네, 이런 작은 네, 램프처럼 생긴 거고 굉장히 작습니다. 네, 충전 케이블이 있고 여기 뭔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휘네요. 네, 엄청 커 보였는데 실제로 손바닥 접으면은 손바닥 사이즈만 하고 네, 이런 데 꽂아가지고, 옷에 꽂아가지고 쓰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네. 네, 이 정도의 밝기로. 이 뒤에도 불이 들어가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굉장히 생각보다 밝은 LED 램프입니다. 두 번째는 네, 손전등 같이 생겼죠. 이거. 그리고 네, 뭔가 무식하게 생겼는데 네, 뭔가 전등이 많이 여기 충전 포트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전원을 누르면 얘는 충전이 아직 안 돼 있네요. 충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여기서 발광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발광이 되는 걸 봐서 그냥 손전등으로 쓰기 좋은 네, 그런 아이템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회오리가 쓰인 거. 네, 뭐 유튜버들이 많이 쓰길래 저도 궁금했는데 이런 게 또 저렴하게 팔고 있네요. 네,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 네, 회오리 이렇게 걸 수 있게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전원을 네, 여기에 보시면은 자 자석하고 여기에 그 동그란 거 낄 수 있게 돼 있어서 삼각대 같은 거 꽂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하면은 회오리 전등 네, 그리고 바닥으로도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네, 주로 네. 우드등으로 많이 쓰겠죠? 네. 이거. 이것도 자석이 있어서 붙일 수가 있고, 네. 여기 고리로, 그런데 어딘가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네. 다음 6번은 요거. 네. 이렇게 생긴 게, 무려 6개가 달려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네, 태양광
태양광 전지가 들어있고 촛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불을 켜볼게요. 불을 켜볼게요. 불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네, 촛불 같은 게 뭔가 예쁘게 켜져 있겠죠. 네, 깜빡깜빡 하는 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네, 요게 여섯 개들이 한 세트. 다음으로 7번입니다. 요거는, 두 개가 사졌네요. 요거는 충전해가지고 쓰는 손전등입니다. 네. 하나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충전 케이블 하나. 그리고, 네, 이렇게 뭔가 여기에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낮에 태양광 충전을 할 수 있고 이쪽과 이쪽이 후레쉬 그리고 이쪽도 후레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전등을 켜면은 네, 이렇게 이 정도 밝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켜지고 이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켜지네요. 그러면은 이걸 다 키면은 네, 이렇게 앞쪽에 다 불을 켤 수도 있고 이쪽에 노란불, 이쪽에 하얀불.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 좀 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네, 앞에, 네, 이렇게 밝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뭐, 또 램프죠. 충전 케이블은 다 필수네. 그리고, 네.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외관은 네, 아까 그 조그마한 거 있었죠? 그게 조금 더 두 배 이상 커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네, 여기에 이렇게 걸쇠가 있어가지고 뭔가 걸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 자성 표시가 있어요. 위에 아마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붙는 조명. 이렇게 오오 아까 거보다 확실히 좋네. 각도가 네 여러 단계로 되어 있고 이쪽과 이쪽이 다 조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도 켜지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네 단계가 조절이 되는 것 같고 여기 위에 불도 하나 켜지고 네, 이제 뒤에 불도 켜지죠. 이렇게 네, 빨간 불 네, 군환 신호 할 때도 쓸 수 있고. 네, 딱 분한신호 깜빡거리는 거. 네, 그렇게 생겨서. 다음 9번은 뭔가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마 굉장히 작은 프레쉬 같은데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네, 꽈배기 전부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전부 네, 프레쉬 기능이 있고 네, 깜빡이는 거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아까 그 큰 거의 작은 버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보시면은 그리고 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걸면은 네, 걸 수가 있겠죠. 걸어서 예쁜데 네, 걸어놓으면은 이것도 네, 예쁜 등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거 9번. 네, 다음 10번입니다. 뭔가 이거는
축구공처럼 생겼는데 희한해서 한번 사봤고요. 어딘가에 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것도 보시면은 태양광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바닥으로 뭔가 이렇게 비출 때도 쓸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것도 나쁘진 않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밝기 조절 깜빡이는 단계 조절이 되고, 네. 이렇게 키는 거를 이렇게 각도가 조절되니까 좋네요. 네. 어디 가서 조그맣게 조명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이거는 뭐지? 묵직하네요. 하이 파워드 멀티퍼포스 플래시라이트. 예, 뭔가 파워가 좋습니다. 예, 엄청 크네요. 묵직하니 예, 엄청 묵직하고 큽니다. 오, 이거는 좀 괜찮은데요. 예, 이거는 예, 앞에 전구가 엄청 커요. 네, 사이즈는 손보다 조금 큰 정도고, 예, 묵직하니 뭔가 배터리가 엄청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파워라고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앞쪽이 뜨겁다고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전구가 좀 다른 거 대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충전을 해야 쓸 수 있어서 이거는 네, 이거는 바로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11번. 다음은 또 이거 두 개짜리네요. 12번이고요. 이거는 색깔이 달라요. 주황색과 초록색이고, 뭔가 좀 예뻐 보여서 제가 골랐는데 한번 뜯어 볼게요. 뭔가 납작한 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쪽에 전등 나오는 쪽, 그리고 이쪽은 태양광, 낮에 충전할 수 있고, 네, 여기에 따로 USB 포트로도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들면은 네, 걸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작아요. 손보다 조금 네, 작은데, 이게 하면은 뭔가 좀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번 켜볼게요. 네, 얘도 충전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무드 등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충전을 해야 쓸 수 있네요. 납작하게 이렇게 손전등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모드등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디 저기 뭐냐 화장실 갈 때 뭔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의 요등. 요거가 12번입니다 다음으로 요거 13번. 요거는 아까 회오리 모양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둘이 나오는 형태만 다른 것 같아요. 걸쇠가 있고, 이쪽에 마찬가지로 네, 삼각대 꽂을 수 있는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서 옆에 착 붙일 수도 있어요. 붙여서 이렇게 철판에 붙어서 쓸 수 있고, 무드등입니다. 네, 다만 안에 먼지가 조금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아, 이게, 은은하게 깜빡이네요. 요런 기능이 있네. 느낌 괜찮은데요? 네, 요것도 괜찮네요. 아, 필름을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름을 띠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네, 먼지가 아니라, 필름 묻은 거 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드등. 14번은 요 네 개의 세트 등이에요. 요거는 하나만 뜯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마루 되어 있고, 네, 조그만 카라비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손바닥만 한 거고, 요거는 한번 까볼게요. 불이 안 들어오네. 아, 건전지 형태네요. 건전지가
네, AAA 작은 거 3개가 들어가는데 요 세트로 4개. 네, 마지막으로 15번은 굉장히 작은 전구예요. 이거는 뭐 네,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꺼내면 좋을 것 같이 생겼네요. 그냥 열쇠고리, 네, 자동차 열쇠고리 같은 데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은 네, USB가 있어서 충전을 USB로 하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게 합쳐서 15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명을 가지고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테무 사이트를 통해서 조명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지금 제가 미리 사본 이 모습들을 가지고 상품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여기에 적혀드리는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신규 가입할 때 13만원의 쿠폰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밑에 자막으로 깔아드렸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테무 사이트를 제작 지원 받기 전에도 이미 이용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이벤트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7개를 사면은 2개는 랜덤 무료 뭐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지금 초창기에 뭐 이벤트 많이 할 때 미리 가입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휘투어스 차박노트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글 하나씩 써주는 분들에게 여기 있는 거 아까 제가 불러드릴 때 번호 적어드렸죠? 네, 그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네, 다 이거 다 네,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명편을 한번 담아봤고 또 이제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또 생긴다면은 다른 네, 캠핑 아이템을 또 무더기로 사가지고 한번 네,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매를 할 때도 뻘짓스럽게 사는 휘투어스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테무 사이트 이용해주세요.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사지 뭐. 아,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참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밝아. 이것도 괜찮아.